아 근데 감추소 플레이를 이렇게 신선로마제국이 잘할 수 있다는 이거 진짜 예 좋은 플레이네요. 자 이거 여기서 밀리면은 이제 역공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와요. 신선로마제국 이거 버텨내서 끝까지 어떻게든 해내나요? 예전보다 확실히 그 스팸성 공격이 많이 사라지긴 했다. 개발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긴 하네요. 얘들 진짜 저번 패치 때 대격변 있기 전까지는 진짜 무지성 스팸이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조합을 계속 이렇게 좀 해두고 있고 신성로마제국은 진짜 조합 많이 해놨거든요? 자 신성로마제국의 노타콘? 노타콘? 선수와 네. 박모근 선수입니다. 저 노타콘 선수가 저번 한일전 때 일본 쪽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오 꽤나 실력이 좋으신 일본인 유재입니다. 자 아 본의 아니게 한일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타콘 선수 일본의 노타콘 선수 그리고 한국의 박모근 선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치면은 엄청난 유튜브의 문맨을 맞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반드시 이겨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자 박모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를 선택해 주셨고요. 일본 쪽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좀 힙한 그런 유저신 것 같네요. 그 신성로마제국의 그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힙한 신성로마제국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신성로마제국이라면은 아마 단연코 빠르게 4시대를 가려는 예, 생각을 해줄 것 같습니다. 워낙 신성로마제국이 4시대에서 막강한 힘을 보유해주고 있기도 하고 4시대를 또 빨리 갈 수도 있어서 반면에 프랑스 같은 네. 경우에서 초반에 빠르게 찌르기 들어가서 4시대를 못 가게 막아내는 그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뭐 이제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경기에서 우리 한국인 진영, 빨간색의 한국인 진영이 상대편을 4티어를 보내느냐 아니면 못 보내느냐 아마 요걸 좀 중심으로 좀 경기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상대가 프랑스인 이상 신성 로마 제국도 요즘에 그 핫한 빠른 4시대의 소아비아군 빌드를 막 무턱대고 쓰지 못할 거예요. 좀 눈치 좀 봐가면서 아우 프랑스 형님 제가 4시대를 가도 되겠습니까요? 하면서 창병을 좀 뽑아놓으면서 데뷔를 해놔야겠죠. 네. 근데 프랑스 왕실기사를 상대하기에 사람들이 프랑스가 여전히 S티어다라고 하지만 창병이 워낙에 좋아져서 네 그래서 기사들도 이제 창병 앞에서 함부로 못 갚지죠.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기사도의 체력 회복 효과를 믿고 창병하고 적당히 한 붙어 먹다가 창병 한두 마리 잡고 나오고 빠져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회복하고 다시 들어가서 창병 한두 마리 정도 잡고 나오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정도 기사 물량 모이면은 한 번에 확 들어가는 뭐 그런 컨트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괜히 잘못 그런 짓 잘못하면은 기사가 바로 잘려버릴 수 있다는 점 더욱더 주의해서 컨트롤 해줘야겠죠. 그 창병이 탁 하고 어? 바닥을 치니 억하고 왕실기사가 죽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이제 창병이 많이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특히나 어택 당했을 때도 그 레스 차징이 이제 막히게 됐거든요.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피로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왕실기사가 적진에 자꾸 오더라도 진짜 훅 하고 죽어나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제 잠깐 빠져서 기사들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 텀이 굉장히 좀 길어질 수가 있다.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에서 빠르게 창병을 좀 뽑아주는 그런 플레이를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패치하고 저번 어제 같은 경우에서 중국을 처음으로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프랑스와 신성로마를 처음으로 보여드리게 됐는데 패치하고 난 이후에 그 왕실기사 특히나 기마병 그러니까 창병의 버프를 인해서 기사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가 특히나 프랑스를 상대로 가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물맵은 아니기 때문에 그 헐크설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창병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좀 이해는 가는데 기마병이 좀 너무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네. 근데 사실 뭐 일단 뭐 기마병을 너프할 수는 있는데 이게 기사를 상대로 창병이 어차피 약한 게 맞거든요. 제 생각은. 왜냐면은 기사는 창병 가격의 3배나 되는 유닛이고 금도 엄청나게 드니까 그 정도의 고급 유닛이면은 뭐 창병과 숫자가 같을 때 창병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밸런스 담쟁자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나 봅니다. 일단 창병을 버프하긴 했어요. 네. 자, 그래도 그전만큼 이전만큼이나 이제 제네시스 대회처럼 몽랑스의 싸움보다는 사실 다양한 진영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하는 투네이션 배 로빈컵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한 진영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델리 술탄은 안 나오지 않을까.
아직 그런 근석 힙스터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런 와중에 내가 한국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계에서 슈퍼스타가 되려면 약간 관심병이 있어서 여기서 내가 이걸로 승리를 거머쥔다면 엄청난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겼으면 야 내가 델리스타 잡았는데 나한테 지냐? 하면서 상대를 조롱하는 보너스까지. 그래서 이번에 또 룰을 또 정복전 룰로 했기 때문에 뭐 다음에 핫픽스가 너무 괜찮아서 정복전에 다시 자유선택이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세긴 한 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중국이 많이 당할 것 같다가 하나의 제 견해긴 한데 정복전을 일단 선택을 해놨습니다. 근데 다음 핫픽스가 너무 괜찮아서 자유선택을 해도 괜찮을 정도다 라고 한다면 좀 풀어보도록 하기도 하겠습니다. 너무 또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프랑스, 몽골, 중국 세 개만 계속 나올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이번에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특히나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이라봉총이 정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데미지도 올라가고 네, 궁수판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망고넬이나 이런 특히 이라봉총 앞에서는 완전 이제 우수수 녹아내기 때문에 3시대까지만 어떻게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제 망고넬만 나오면 또 게임이 또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걸 좋아하긴 해요.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런 경기들 또 좋죠. 아 루스인도 이번에 아니죠, 그런 경기들이. 예, 루스인도 이번에 무상성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루스 차르도 굉장히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치만 살아남았거든 총통병이 너프된 대신에. 확실히 그렇네요. 예, 이게 패치가 좀 대격편 패치가 한번 있어고 난 뒤에 나온 지 얼마 이게 좀 패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기 자체들이 좀 다 볼 때마다 새로워요. 새로운 메타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먼저 프랑스 왕실기사들 들어왔습니다. 근데 신성로마 제국 초반에 아헨예비당을 올려가지고 좀 과감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당장에 방어할 유닛은 없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정문 정찰병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서 저번에 바이퍼 선수가 보여준 그 전형적인 신성로마로 빠르게 사시대가는 빌드 운영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 사슴 시체 네, 배달 준비하네요. 네. 근데 문제는 왕실 기사가 이렇게 레스 차징하게 되면은 일꾼이 순식간에 이거 한 명의 일꾼한테 두 명 들어갔으면은 그냥 잡아낼 수 있었거든요. 자 사슴 조달합니다. 쿠팡 새벽 배송. 아 제가 오늘 이제 쿠팡 새벽 배송 하니까 오늘 통 오겹살 2kg를 좀 주문했습니다. 2kg나 혼자 사시는데 그 2kg를 많이 주문하셨네요. 아 제가 돼지라서 글쩍글쩍. 자 아무튼 계속 쿠팡 배송 오고 있는데 자 감추소가 건설되는 걸 일단 막아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성로마 제국에서 선택한 건 일단 무조건 배째라식이에요. 다른 거 볼 길 없이 난 무조건 배째겠다. 정찰병 지 다섯 개나 나온 다음에 다섯 개로 지금 계속 조달하면서 식량 빠르게 올려놓고 금 요거 이제 감추소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했는데 이거 너무 배째라식 아닌가요? 예 노탁콘 선수 이거 너무 배째라인데 이거 계속 왕실기사 들어오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왕실기사가 힘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병력이 안 나오고 궁사양 선수로 좀 선택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사실상 지금 4기 5기째까지 왔으면은 진짜 힘들어지는 싸움이긴 했거든요. 일단은 상대가 엄청 배째고 있으니까 그럼 나도 굳이 무리해서 기사 안 뽑을게 약간 요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상태로 왕실기사 이 3-4기 정도는 어차피 왕실기사는 이제 공성병기를 못 뽑기 때문에 못 만들기 때문에 예, 일꾼들과 감초설 버텨내주고 왕실기사가 더 이상 못 들어가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나서 맛 내정을 좀 갈 것 같은데 궁수들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일꾼들을 버티기 좀 더 힘들어질 거거든요. 진짜 생산력 차이에서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제 식량을 지구로 가져간다고 한들 이 나무를 캐는 친구들 혹은 이제 금을 캐는 친구들 자체는 힘들어질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병 양수도 올라갑니다. 궁수들은 무장병사를 견제해주면 될 것 같고 왕실기사는 창병으로 견제해주면 될 것 같은데 슬슬 궁사들이 마구잡이로 도착하기 시작해요. 일단은 무장병사가 궁사가 카운터를 잘 못 치는 게 느리기 때문에 궁사가 무장병사 오면은 그냥 갖고 놉니다. 그래서 기마병이 어찌 됐든 간에 너프를 먹긴 했어도 궁병은 상대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일단 프랑스 입장에서도 좀 너무 무리를 안 하는 게 좋은 게 어차피 상대가 저렇게 배를 째는 빌드였을 때 그냥 금만 통제하면 돼요. 금만 통제하면 상대는 어찌 됐든 간에 시대의 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막 급발진 해가지고 상대 주민 다 잡겠다고 막 들어가서 다 잃기보다는 최대한 이제 금 주변에서
좀 깔짝깔짝 대면서 상대를 괴롭혀주는 게 가장 좋은 효율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타콘 선수 쪽에서는 응급수리 해주면서 일꾼들 소모하지 않고 응급수리로 커버를 해줍니다. 이 응급수리가 진짜 정말 좋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은근 검은수리다 보면 목재가 쭉쭉 빨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응급수리 때문에 몽골을 상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 약탈할 때 참 좀 무서운데 의외로 뭐, 예, 몽골한테 약간 내성이 있는 지적이 또 신성로만 제거 있거든요. 자 일단은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사슴들까지 전부 다 이동시켜주면서 마을에 간 근처에서 먹어줍니다. 여기저기 또 데려올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널렸어요. 예 밥들이 널렸었고 네. 자 지금 노토칸 선수 쪽에서 2티어에서 3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자원이 좀 모였습니다. 바로 레그리츠 대성당 올라가고요. 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병력 생산은 좀 그만두고 내정하면서 따라잡아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박모구님 근데 둘 다 네. 되게 일본식 닉네임 아이디와 한국식 아이디이긴 하다. 박모군 노토칸 노타콘 노타콘 선수 네. 근데 하지만 시드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드업을 할 때 가장 취약해진다는 점이거든요. 네. 프랑스는 지금 20대 공성축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이때 공성축 러시 한번 들어가면은 시드업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성 로마 쪽에서 큰 피해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신성주 시대를 먼저 도달하긴 했는데요. 병력들이 이제서야 창병 하나. 자 이렇게 되면 요거 막기 힘들죠. 너무 배를 쨌나요? 엄청 뱉겠죠. 공성추 들어갑니다. 자,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저 공성추를 잘 지키느냐가 돼요. 이게 공성추가 너프로 인해서 좀 체력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네. 주민들이 막 달려가지고 때리면은 더 빨리 쉽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잘 활용해가지고 기사들이 상대 주민들을 잘 학살을 해야 됩니다. 아 여기 재분소조차도 이제 응급수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자 들어가서 자 창병들 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궁사입니다. 궁사가 많이 있진 않지만 여 다섯 개가 있으면은 창병들을 계속 유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서 감시초소에서 스프링갈드 업그레이드가 올라갔네요. 이 스프링갈드 업그레이드가 올라가면은 상대 공성추를 상대로 유의미한 딜을 넣을 수 있죠. 네. 이 감시초소에서 거기다가 이 스프링갈드 업그레이드가 돼있으면은 왕실 기사도 이제 슬슬 무서워지거든요. 네 한 방에 데미지가 60이기 때문에 거기다 못하면 또 응급수리 또 걸어버리면 되니까 응급수리가 실질적으로 수리가 다 끝났을 때 타이밍이 자 거기다 창병도 있는데 창병도 있는데 아 들어갑니다. 일단 싸움 들어갑니다. 자 응급수리 때까지 못 버틸 것 같네요. 아이고 놓쳤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공성추 지어지고요. 프랑스 요때 기회가 기회입니다. 이때 그냥 상대를 엄청 후벼 파야네요. 이때 큰 이득 못 챙겨주면 이 3시대 그러니까 티어 하나가 앞선다는 걸로 압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완벽하게 예, 밀어내줘야 됩니다. 위쪽에 다시 한번 감시초소 아직까지 스프링갈드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다. 석재가 부족해서 네. 저 스프링갈드 업그레이드가 석재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 석재도 아마 시장에서 돈으로 샀을 텐데 꽤 부담이 되는 가격일 겁니다. 그러면서 아 상대 양성소 주변 컨트롤 해주기 기사가 더 이상 추가 유닛 못 나오게 해줘야죠. 네 공성추 잡고 그 다음에 궁수들 잡고 넘어가는 식이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스프링갈드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프랑스가 굉장히 깽판 치기 좋거든요. 자 응급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은 무너지고요. 일꾼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아 분노 일격. 사실 프랑스 요 상태만 그대로 유지해도 자신이 3시대에 갈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다 마을을 가난히 숨어있느라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죠. 네. 자, 아 그래도 진짜 응급수리 때문에 진짜 잘 버틴다. 신성로마의 또 하나의 저력이네요. 네. 요 응급수리. 아 일꾼들이 저 공성추 밀어내려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아 일을 정말 계속 못하고 있어요. 기사들 들어온 거? 예 들어온 기사들 2대2로 지금 싸워주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이거 성직자 하나 잡혔네요. 성직자 하나 이건 좀 큰데 아유 성직자 굉장히 비싼데 자 공성추 일단 잡아내고요. 하지만 또 다른 공성추 추가됩니다. 여기서 병력들이 얼추 만대 모였기 때문에 자 그 사이에 금 캐고 있었는데 다시 얘 슥슥 들어가야죠. 슥 들어가야죠. 슥슥 들어가야죠. 슥슥 들어가야죠. 아 감시 속에 안 들어가나요? 잠깐 손 났어요. 맞죠.
게다가 업그레이드도 지금 프랑스 잘 돼있기 때문에 기마병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니까 지금 네. 창병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쪽에서 기마병이 활개 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긴 하거든요. 석궁병을 깔끔하게 잡아 궁병들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 네, 하지만 일을 못해가지고 지금 식량이 없죠. 잘 안 보이죠. 자 어떻게든 아 공성추 또 하나 잡아냈습니다. 자 너무 배를 쬐죠. 너무 배를 쬐어요. 자 그래도 근성 있게 계속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단이 될까요? 네 프랑스 진짜 숨도 쉴 틈 안 주고 하고 아 이제 신성 로마는 수리할 자원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목재가 마이너스 1이래요. 네 근데 프랑스 진짜 쉴 틈 안 주는 게 맞아요. 상대 3시대 먼저 업을 했기 때문에 상대 병력이 나보다 퀄리티가 높아요. 베테랑 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상대 유닛 뽑기 냅두면은 위에 질에서 딸리기 때문에 싸움에서 점점 밀리다가 결국에는 상대한테 완전히 내주게 됩니다 게임을. 자 여기서 고위성지가 일단은 드래곤볼 하나 모아왔거든요. 유적 하나 갖고 왔기 때문에 자원줄로 했고요. 자 이러면서 몰래 몰래 어떻게든 드래곤볼 하나씩 꾸역꾸역 모아줄 생각해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럴 여유가 되나 지금 싶은데 자 계속 공성지 보내줍니다. 왜냐면 지금 프랑스 쪽에서 지금 자원이 예, 여유 만만이거든요. 예, 견제도 없고 네. 지금 30대 따라 올라갈 차근차근 따라 올라갈 준비도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보병 양성도 추가 지어주고 시장까지 지어주면서 계속 이대로 푸시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요 지금 박모근님께서 참 차분하게 잘하는 게 상대 랜드마크부터 막 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상대 감시초소나 이런 캠프 같은 데부터 이게 견제를 해가지고 상대가 자원을 못 먹게 해주는데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차피 랜드마크를 당장 부셔봤자 상대한테 그렇게 큰 타격이 가지 않거든요. 와 근데 응급수리 진짜 네 좀 역겹네요. 아 근데 신호한테 이런 거라도 있어야 아 이거 좀 유지 시간이 20초잖아요. 좀 처음에는 뭐 성주시대에는 뭐 15초 로얄 조용히 해.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언급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조용히 해. 신성 로마 유저로서 말한다. 그 입 조용히 하라. 예, 뭐 아무튼 간에 어허! 어. 자, 신성 로마가 이 응급수리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저 응급수리조차 없었다면 진짜 신놈은 예, 계속 눈물콧물 짜고 있었을 거예요. 네, 상대 캠프 무너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지금 아니 주도권을 잡으니까 지금 맵 주변에 기 주변에 있는 사슴도 완전 편하게 먹는 거 지금 원래 저렇게 못 먹거든요 사슴을. 근데 상대를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안심하고 주민들이 사슴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 공성추를 함께 계속 오다 보니까 자 일단은 금을 이 아야 잘 벌어주고 있긴 한데 진짜 분당 수입 자체로는 일단 금이 확실히 월등하죠. 예, 그만큼 지금 레거리지 대성성에서 금을 뽑아보는 게 엄청나다는 거긴 한데 목사가 엄청 잘 되는데 방금 한타를 잘못했죠. 상대는 차징을 박았는데 프랑스 쪽 기사는 차징을 못 박아서 병력들 다 갈리면 이거 그대로 지거든요 게임. 아 거기에 성지자 힐까지 넣어주면서 병력 다 갈렸습니다. 이게 역시나 가장 최우선 목표가 상대 병력 양성 소유해야 돼요. 자, 아 이거 어찌저찌 꾸역꾸역 신놈이 이거 꾸역꾸역 버텨내나요? 오죽하면 지금 정찰병이 게임 진다면은 상대 병력 양성소를 먼저 안 부숴가지고 게임 지는 거거든요. 자 랜드마크를 안 노린 건 좋았지만은 병력 양성소를 안 부순 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자 어떻게든 금복사 되게 되면서 금복사하면서 기지 안에서 와 진짜 극도로 터틀링 플레이. 야 이거는 귀감이 될 만한데요. 그냥 이거는 진짜 일본 측에서 진짜 근성으로 잘 버티고서 싸운 거예요. 자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바로 역공을 치지 못한 상황이긴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야 돼요. 지금 시장 올라가면서 막 사쟁이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지금 박모근 선수가 지금 식량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병력들이 한 번에 갈리긴 했었는데 전투를 좀 많이 아쉽게 해가지고 자 식량 우다다다 산 다음에 티어를 가야 되는데 금도 지금 좀 부족하고요.
하지만 레니제 대선생이 금복사를 계속 해주니까 아마 시장에서 금으로 계속 자원을 좀 모자란 자원 사주면서 당장에 좀 그 식량의 부족함은 잘 극복을 하실 것 같네요. 네. 문제는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지금 병력의 소모를 많이 해가지고 병력의 자원을 소모를 많이 해서 예, 나무는 좀 넘쳐나긴 한데 식량이랑 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일단 식량 계속 사주면서 병력에 계속 투자를 하나요? 지금 계속 병력을 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안 되거든요. 이 상대의 그 좀 더 성능이 높은 저 기사가 있기 때문에. 자 신성로마 제국에서 기사가 짱짱하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병력들로 싸우려면은 창병이 좀 조합되어 있긴 한데 그거 갖고는 좀 힘듭니다. 창병 갖고는 지금 예. 시대가 밀려가지고 지금 안 힘들어요. 지금 제일 싸우고. 중요한 게 뭐냐면 레그리치 대선상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거든요. 금복사가 아주 든든하게 지금 계속 되고 있죠. 아 근데 신성로마 제국 기사가 진짜 멋있긴 하네. 왜 안신놈이죠 여러분들? 님들 제정신? 근데 진짜 요 빌드 때 어허! 하나 때문에 많이 할 것 같네요. 해설자가 말대꾸? 제가 무슨 말대꾸예요? 아니 신성로마가 멋있다고 하면 신성로마 계속 멋있다고 그냥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흔들라 이 말이야? 아니 옹호를 해줘도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대체 지금. 자 아무튼 계속해서 다시 한번 더 경기로 좀 야 경기에 집중해 자꾸 이렇게 잡소리하면 돼? 아 자기가 먼저 했으면서 너 때문에 지금 방송 지금 다 망쳤다 어떡할래? 아 자기가 먼저 했으면서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굉장히 신성로마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마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성로마가 이거 졌다라고 판단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근속있게 레그리치 대선상을 통해서 분당금을 엄청나게 뽑아냈어요. 지금 분당 수입에서 금을 노타콘 선수가 엄청 높거든요. 무려 지금 금을 캐고 있나요? 지금 안 캐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캐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금의 일꾼들이 많이 7명이나 지금 퍼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6명의 금 캐면서 우리 레그리치 대성상에서 유물로 금복사 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나다 보니까 신성로마 자국이 내정으로 진짜 엄청난 진영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이 엄청난 내정으로 빠르게 돈 모아가지고 4시대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내정을 따라잡을 자가 사실 없어요. 진짜로 스와비아 궁정이 진짜 바이퍼가 보여주듯이 진짜 대박인 그 랜드마크라서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지금 약간 회복기를 가지고 있죠. 프랑스도 계속 견제만 하느라고 좀 경계를 많이 신경 못 써줬는데 지금 이때 좀 재정비하는 타이밍에 서로 좀 지금 농장을 많이 깔아주면서 경기를 펌핑을 엄청 해주고 있죠. 자 보시면 밭을 엄청 갈면서 예, 밭갈이 한번 들어가고 있고요. 자 신성로마 제국도 병력들에다가만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감시도 조금씩 지원해주면서 방어를 좀 더 탄탄히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나무 캐는 친구들 진짜 엄청나게 방어를 해주네요. 심시티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도권이 신성로마 쪽에 있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됐을 법도 한데 일단은 좀 그동안 프랑스한테 입은 피해를 천천히 복구하고 있네요. 네. 왜냐면 어차피 4시대 올라가면 자신이 훨씬 더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게 확실하니까. 아 그리고 오른쪽에서 박마구 선수가 가두리 양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사가 봤어요. 야 지금 네 솔직히 저기 게임하면서 유닛 보내기 쉽지 않거든요. 저기 유닛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하잖아요 주민이. 네. 근데 저렇게 노련하게 맵 전체를 한번 돌아주면서 상대가 혹시 주민 빠져나와서 자원 채취하지 않는가 이렇게 체크해주는 거 굉장히 지금 숙련된 모습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진도 같이 쳐줬거든요. 네, 멀티태스킹 유도해주면서 일꾼들 일단 도망갑니다만 기사들 쭉 따라가주면서 데미지 줄 것 같고요. 자 이제 아까 당했던 거 그대로 복수해주네요. 공수교대죠. 공수교대. 네. 자 기사 대 기사의 싸움이 그냥 지나가는군요. 아 이것이 기사도? 지나갑니다. 아 기사 같은 동업자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네. 하면서 지나갑니다 지금. 와 노타콘 선수 지금 금에 투자된 일꾼이 아니 일꾼이 지금 안 움직이 금에다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분당 수입이 961이에요.
아 그러면서 보병 양성소를 엄청 늘려주네요. 또 이제 슬슬 이 내정이 준비됐다 판단하고 러쉬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슬슬 이제 프러스가 시디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거 애매하거든요 상황이. 예 이거 아까 프랑스를 한 시대 앞섰던 것처럼 지금도 다시 한번 더 4시대를 앞서서 앞선 시대 싸움을 좀 해주는 게 지금 신성로마 제국이 하기 가장 좋아요. 아니면 진짜 뭐 알마따라 쉽게 얘기해서 공성벽이들 뽑아가지고 공성벽이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 창봉이 이렇게나 써야 되는데 기사가지고 기사가 갑자기 그리고 베테랑 창봉으로 확 업그레이드 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창병이 데미지가 기사한테 지금 총 34댐 들어가요. 어우 정말 미친 데미지거든요. 아우 기사가 스르륵 녹아버리네. 네 어이 자 이렇게 한타에서 다시 한번 더 박모군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자 이대로 병력들 많으니까 쭉 밀고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방어할 준비 됐나요? 아 요정도 가지고 좀 모자란데요. 자, 노태권 선수 계속 지금 기사로 상대 휘둘러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스프링갈드 배치해주면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일꾼들 일단 싹 빠져줍니다. 자 맛 기사들 가지고 싸움 걸어주는데 저 싸움보다는 지금 다음 타로 오는 요 친구들이 무서울 거거든요. 야 이를 상대하기 위해서 일단 조합을 제대로 갖춰서 오는 거죠 프랑스 쪽은. 네 갈무리 한번 하고 올 것 같습니다. 스프링갈드 업그레이드 되면서 베테랑 왕실 기사들 견제해줄 준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칠롬 특성 중 하나가 저렇게 방어 시설 업그레이드가 좀 저렴하죠. 아주자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재분소 건드려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꾸준히 지금 유적들 다 가져오고 있네요 드래곤볼. 자 이거 프랑스 쪽에서도 유적 생각해줘야 돼요 유물들. 네 유물 갖고 와서 금복사도 프랑스도 금복사 맛 좀 봐야죠. 근데 좀 유닛 생성 열심히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서 뭐 골목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죠. 이게 정말 이게 막 주민도 뽑고 자원관리하면서 병력권 하면서 이렇게 유물까지 신경 쓴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경지긴 해요. 자 아예니베당 근처에다가 이렇게 밭 깔아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현명한 플레이죠. 일꾼들이 전부 다 아예니베당 보표 효과 아주 든든하게 받고 있죠. 네, 자원 수집 속도가 50% 빨라집니다. 40% 어 근데 툴팁에서 네, 40... 50이라고 되어 있어. 50이에요? 네. 이놈의 툴팁은 제대로 된 게 없냐? 제대로 이놈의 툴팁은. 자 스프링갈드가 올라가 있긴 한데요 이게 순식간에 많이 아플 때 응급수리 들어가죠. 응급수리 와 이걸 버팁니다. 응급수리가 이걸 버텨요. 체력 회복하는 거 보이시나요? 응급수리 버텨주면서 뒤쪽에서 무장병사랑 같이 들어가게 있기 때문에 무장병사가 따라가 볼 필요 없이 자 궁수들 잡아주거나 아 왕실 아 기사들 가지고 궁수를 건드려주네요. 그러면서 왕실기사와 창병으로 왕실기사 상대해주고요. 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신성로마 쪽이 창벽이 없어가지고 상대 프랑스 기사를 좀 녹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좀 적어요 창벽 숫자가. 자 무장병사가 대신에 무장병사가 예 양손도끼 들고 네, 상대 아 메이스 업도 됐어요. 네 메이스 업글 메이스... 되면 이제 기사 녹아나거든요. 메이스 업글이 기사한테 데미지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뚝딱 하면 이제 황금에 이제 딱 찌그러져요. 황금 찌그러집니다. 거기다 뒤쪽에다가 석궁병의 지원까지. 자 이거 한타 싸움 크게 일어났는데 신성로마 제국 다 갈아내가면서 어떻게든 다 잡아냈습니다. 양쪽 다 손해가 커요. 네 아 굉장히 잘 막았죠. 또 이번에 석궁병 버퍼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든든하죠 딜 넣을 때. 자 거기다가 아 그리고 뒤쪽에서 감시초도가 계속 스프링갈도 하나 둘씩 쏴내주니까 도망가는 친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잔반처리 지금 아. 맛있게 했거든요? 감시초소가 또 모르는 사이에 아주 누적들을 엄청나게 넣었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신성로마 제국이 나무만 잘 캐서 버텨주다가 식량이 지금 슬슬 다 모였어요. 네 좀 금이 조금 모자라긴 한데 한 2000 식량하고 1200금 1000금? 1200금? 정도 있으면은 스와비아궁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팔아가지고 프랑스가 압박이 좀 심해가지고 바로 가지 못할 것 같네요. 나무 팔아가지고 작전을 짜면은 굉장히 아 여기 굉장히 끝자락 쪽에다가 지금 가고 있긴 한데
자, 네. 노타콘 선수 방어 플레이 진짜 잘하네 이 친구가. 상대는 오른쪽에 신경이 팔려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서 주민들 식량 채취해주는 모습 굉장히 좋죠. 자, 원카드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다 벽까지 쳐주면서 신성로마 제국이 이게 약간 예전에 중국처럼 진짜 완전 배째기 가는 메타로 좀 정립이 된 것 같아요. 네, 방어할 때도 이 자동 응급수리가 엄청난 그 효과를 내주고 있고요. 한 달 내내 메타 발견된 게 도대체 몇 개지? 진짜 많이 발견됐는데 델리수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델리수타라는 유저가 지금 너무 많이 적어져가지고. 자, 이번에 또 많거든, 병들 많거든요.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긴 한데 응급수리를 일단 버팁니다. 응급수리 버티는데 아 무너졌어요. 슬슬 석재도 좀 모아주면서 노타콘 선수가 석재의 감시초소가 되면 거기다가 지금 감시초소에다가 유물 배치해놨거든요? 네, 그러면은 감시초소 지금 공격력이 올라가는 상태죠. 지금 원래 스프링가드 데미지가 60댐인데 지금 82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공손주 들어왔던 거는 파괴해주고요. 거기에 사거리도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또 신성로만만의 특징이죠. 유물을 방어 건물에 넣으면은 분당 100골드 생성해주면서 그 방어 건물의 성능이 올라간다는 점. 정말 이 자동 수리, 응급 수리 합쳐져가지고 정말 약간 방어적인 팩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유물 플레이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신성로마 제국의 약간 판가름을 할 것 같은데. 자, 4시대 올라갈 준비가 됐고 4시대가 올라갑니다. 수아비아궁 올라갑니다. 아, 요 수아비아 궁까지 올라가면은 프랑스 완전히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수아비아 궁에서 엄청난 속도로 주민들이 막 숭풍숭풍 나올 텐데 사실상 지금 건물 테러링보다는 지금 일꾼 테러를 해서 계속 늦춰야 돼요. 수아비아 궁이 자신을 따라 이거 자 일꾼 수를 따라오는 걸 굉장히 늦춰야 돼요. 그만큼 지금 일꾼 수만 우리 계속 집요하게 진짜. 아, 근데 감추소 플레이를 이렇게 신성로마 제국이 잘할 수 있다는 이거 진짜 예, 좋은 플레이네요. 금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레그니치 대단한 금복사기가 미쳤어요 지금 성능이. 이거 사실상 거의 예 비트코인 공장이거든요. 예, 채굴 네. 채굴기 돌아가고 있어 아래쪽에서. 자, 사마사 들어갑니다. 4시대 이미 갔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해집니다 유닛들. 어느 순간 갑자기 예 업그레이드가 탁 돼가지고 강력한 업그레이드의 싸움에서 예, 우위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병력들이 이제 또이또이한데요. 지면 이거 그대로 쏘링강 나올 수 있거든요. 저한테 그대로 밀려버리면 적당할 때 빼야 돼요. 자, 뒤쪽에서 이제 병력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여기서 밀리면은 이제 역공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와요. 신성로마 제국 이거 버텨서 끝까지 어떻게든 해내나요. 일단은 프랑스 쪽에서 좀 더 많은 석궁병을 섞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궁병 양성소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저거 잡으려면은 빵고를 나와야 돼요. 이거는 보병들 잡기 위해서. 근데 예전보다 확실히 그 스팸성 공격이 많이 사라지긴 했다. 개발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긴 하네요. 얘들 진짜 저번 패치 때 대격변 있기 전까지는 진짜 무지성 스팸이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조합을 계속 이렇게 좀 해두고 있고 신성로마 제국은 진짜 조합 많이 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기마병은 안 보인다. 아, 기마병은 안 보여요. 기마병은 제거, 게임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뭐 여기 양쪽 다 뭐 기사로 대체가 되어 있으니까. 아, 란치. 아, 그리고 란치도 안 보이네요. 아, 란치 그런 유닛 있었나요? 아, 실놈은 없는 줄 알았는데 특수 유닛 아닌가? 실놈은 그냥 운영적인 진영이에요. 네. 아, 그럼요, 그럼요. 방어가 곧 특성이죠. 아, 신성로마 제국은 사실상 감시 초소가 고유 유닛입니다. 지금 란치 크레이트 단 한 번도 먹고도 지금 감시 초소만 지금 제 역할을 다 해줬는데 란치 크레이트 버프를 왜 안 했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긴 함. 진짜 무엇보다 가장 패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유닛 시즌이었었는데. 이거 란치 혐이야. 아, 그러면서 대포 업그레이드까지 올라가네. 감초소에다가 업그레이드 굉장히 잘 달아주네요 이 노타콘 선수. 네, 아 이거 완전 감초소 터틀링 플레이. 이거는 응급 이거랑 해가지고 많이 좀 배워볼만 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진짜 메타를 계속 개발해내네요. 너무 대포를 좀 명체화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아프게 맞았네요. 그냥 펑. 아니 소리도 굉장히 웅장한 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응급수리가 너프가 많이 된 다음에 응급수리가 너프가 좀 많이 되고 란츠크레인트가 버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란츠크레인트까지 버프를 맞아서 나온다? 그래서 신음 사기되거든요? 아 란츠 일꾼 잘 잡은 무시노노. 아 거참 대단하구나. 너프되는데 더 너프돼야 돼요. 지금도 너무 좋아서 사실상 지금 당장에서는 그 믿을 게 사실 응급수리밖에 없긴 한데 란츠크네이트가 만약에 버프가 돼서 정상궤도로 올라온다? 라고 한다면 감시초소가 너프가 이제 응급수리가 좀 너프돼야죠. 자 4시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수아비아 궁전이 올라왔기 때문에 5초마다 한 명씩 일꾼이 나와요. 자 이거 따라가려면 진짜 프랑스 일단 내정적으로 지금 많이 밀려요. 이미 4시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아 근데 망고넬 들고 왔거든요? 안돼서 친구들 불러왔어. 망고넬 일꾼 잡나요? 일꾼 잡나요? 좋은 판단! 좋은 판단! 좋은 판단! 좋은 판단! 자 망고넬 보호해야 돼요. 망고넬 보호해야 돼요. 망고넬 보호하면서 망고넬만 프리딜하게 해준다면은 망고넬이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망고넬 최소사거리 있어요. 최소사거리. 아 1.4 당했죠. 아 망고넬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플러스 4시대를 올려야 할텐데요. 이거 4시대 올라가는 건물 있나요 지금? 슬슬 요런 상태면은 그대로 이제 신성로마가 밀고 들어오면서 사실 더욱더 올리기 힘들어지거든요. 자 이제 싸움이 프랑스 속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요 원거리병을 잡기 위해서 기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 이거 고기성질을 진짜 잘 써주네요. 아 노타콘 선수 정말 잘합니다. 봐주지만 석궁병이 무장병사한테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긴 하지만 무장병사가 또 예,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석궁병이 버프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금이 워낙에 많아서 현지 자원이 지금 벌어들인 금이 워낙 많아서 쉬지 않고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 와중에 란츠크네이트를 좀 섞지 않을까 했었는데 안 섞네요.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 기사를 살짝 상대 쪽에 찔러 넣어주면서 변수 상출해주는 거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예 감초소가 대포가 하나 달려있고 하나는 스프링갈드가 달려있어서 되게 꼼꼼하게 업글 잘한다 감초소. 네 아 감초소 업그레이드 플레이는 사실상 저희가 중계에서 처음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되게 좋네요. 일본 측에서도 되게 연구를 많이 했네요. 원래 이렇게 기사 하나 둘씩 난입하면은 유닛들이 도와주러 오기 전까지 막 주민들 학살당하고 그러는데 지금 딱히 저기 신경을 안 써도 감시초소가 그냥 알아서 정리를 해줘요 지금. 이거는 예 보고 배울 점이 되게 많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이러면은 프랑스 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내정을 어떻게 따라잡냐인데 내정을 따라잡기가 지금 힘들 거예요. 4시대까지 올라간 신성로마 제국은 사실상 예, 내가 공격을 할 것만 남아있는데다가 공성벽에 나오더라도 컬버리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프랑스 쪽도 컬버리포가 있긴 해가지고 좀 비벼볼만 한데 프랑스는 아직 4시대를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좀 자원적으로 많이 밀립니다. 아 슬슬 막 밀고 들어오네요. 프랑스 일단 포병대학에서 뽑으면은 컬버리포가 데미지 20% 버프 받아가지고 프랑스가 일단은 포병률에서 실놈보다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일단 실놈이 지금 워낙에 경계가 완성된 상태여서 박먹은 선수 쪽에서도 지금 네, 좀 힘듭니다. 4시대 포병대학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 전에 끝날 가능성이 많이 높거든요. 들어옵니다. 일꾼들 잡아내주면서 경제 생산 라인 박살내주려고 합니다. 이거 방어하려면은 지금 적군이 이거 신성로마 지국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보병진이 되게 많아요. 보병진이 망고넬 아까 그 망고넬만 안 터졌어도 진짜 할 만했었는데 망고넬진을 좀 해서 보병들을 달아주고 빠르게 그 다음에 사소포 잡는 그런 방안으로 갈 것 같은데
이거 모루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모루가 될 친구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망고네를 보호해줄 만한 모루가 될 친구들이 많아야 돼요. 오늘 지금 모루가 없거든요, 박모구 선수. 네, 일단 대충 싸워주기만 해도 일단 사우스포가 컬블린 뒤에서 딜을 굉장히 잘 넣어주고 있어요. 아, 스프링 갈드는 바로 컬브리포한테 걸리자마자 한 방 컷. 컬브리포가 저지르면 망고네도 한 방 컷 나겠는데요. 어디 컬버린이 있는데 이거 공성무기가 그 깝치고 있느냐. 네. 와, 컬버리포 그냥 적군의 공성병기를 잡아내주고 뒤쪽에서 사석포들이 건물들 무너뜨려주면서 고병진 가지고 쭉 앞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다. 아, 이번 경기 굉장히 좀 예, 값진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새로운 장을 열어내는. 그리고 또 망고넬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진이 모이더라도 특히나 원거리질이 많아서 망고넬을 해서 완전 또 작살날 수 있어요. 네, 지금 유닛들이 상대가 사시대를 먼저 가서 이미 그 업그레이드가 다 돼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교환비가 안 나와요. 보시면 프랑스 쪽 석궁병은 석궁 활대가 나무인데 상대 쪽은 지금 철이죠? 철석궁이에요, 철석궁. 자, 밭을 하나 둘씩 갈아내 주면서 자, 그 이후에 나온 게 리볼데퀸입니다. 리볼데퀸이야. 저거는 컬브리포한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사거리가 짧은데다가 위치를 잘 잡는 유닛이라서 공성무기라서. 자, 석궁병 이쪽 라인을 잡아주고 싶은데 한 발 쏴보지도 못하고 컬브리포한테 작살나죠? 네, 이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바로 한대도 못 쏴보고 망고네 의뢰에서 프랑스 원거리 라인 싹 다 전멸하고요. 이렇게 최지! 리버데킹 굉장히 귀하신 몸인데 뭐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컬버림포한테 신놈이 빛을 발하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